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혁사입니다. 오늘은 와인의 기적 레스베라트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랑스인들은 푸아그라, 치즈, 크림, 파스타와 같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혈관계 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일본 다음에 위치합니다. 몸에 안 좋은 건다 먹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이와 같은 프랑스의 현상을 학자들은 프랑스의 역설,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렌치 패러독스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레드 와인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이었죠. 이 레드와인 속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 와인의 기적, 그것이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자, 이제부터 레스베라트롤의 7가지 효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안정 효과입니다. 항산화 능력과 NO 생성 능력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지혈증 개선 효과인데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몸에 좋은 HDL은 증가, 몸에 나쁜 LDL은 감소시켰어요. 세 번째는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효모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항노화 단백질인 시르투인 활성화를 시켜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뇌세포 보호 효과인데요. 뇌 신경계의 퇴행 또한 산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니 강력한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트롤은 뇌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슐린 감수성 증가입니다. 제2형 당뇨의 주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증가인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향상시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골관절염 개선 효과인데요. 골관절염의 주 원인 또한 산화 스트레스 염증입니다.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가진 커큐민과 레스베라트롤은 관절염과 관절통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항암 활성인데요.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 위암, 대장암, 피부암, 유방암, 전립선화 억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 기전은 암세포 전이와 복제를 방해하고 증식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호르몬 이용하는 걸 방해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레스베라트롤은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복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에 따르면 복용량의 범위는 하루 2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200ml 제품이라면 하루 두 캡슐 정도, 600ml 제품은 하루 한 캡슐이면 적당합니다. 레스베라트롤 몸에 나쁘진 않을까? 독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성은 일단 없습니다. 2000에서 3000ml 용량을 2개월에서 6개월 복용해도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게서 위장장애나 오심구토가 나타났지만 중단 시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혈전작용이 있기 때문에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 복용 시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CYP3A4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스타팅계 약물이나 아졸계 약물 복용 시 복용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스베라트롤 아이허브 추천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우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나우푸드의 레스베라트롤 제품입니다. 참고로 레스베라트롤은 시스와 트랜스 형태가 있는데 트랜스 형태의 안정성과 효능이 좀더 좋습니다. 나우푸드 제품은 200ml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효능이 높은 하이포텐시 트랜스 레스베라트롤 닥터스 베스트 제품인데요. 한 캡슐에 600ml로 고함량 제품입니다. 높은 효능을 기대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솔 리서치의 레스베라트롤, 레스베라셀이라는 제품인데 성분이 네 가지입니다. 트랜스 레스베라트롤이 150ml, 케레세틴 파이토솜이 250ml 있고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가 300ml, 그리고 베타인이 50ml 들어 있습니다. 이게 수명 연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성이에요. 레스베라트롤과 케레세틴은 장수 단백질인 시르투인을 활성화시키고, 케레세틴이 레스베라트롤의 체내 분해를 막아 효능과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베타인은 메틸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성도 좋고 조합도 좋지만 수명 연장 목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없고 가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레스베라트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제품을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드와인을 가볍게 매일매일 한 잔씩 드시면 프렌치 패러독스의 유익성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